아주 파란 물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중생물도 없고 오직 바다랑 내 자신만 있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수중호흡을 도와주는 장비의 도움 없이 수많은 연습을 통해 최고 수심이나 잠수시간 기록을 갱신하는 스포츠 프리다이빙. 지금 내 삶을 만들어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다이빙으로 다시 찾은 자유. 보다 넓은 바다 속에서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를 만나본다. 전 세계 프리다이버들 사이에서 한국인 대표로 이름을 알리고 국내 최초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인 최초 프리다이빙 강사 노명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한 줌의 호흡에만 의존하는 남자. 그는 2010년 세계 최고의 프리다이버 움베르토 펠리자리가 주관한 프리다이빙 강사 스쿨에 참가하여 국내 최초로 프리다이빙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코로 숨쉬는 거에 적응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숨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적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코로 숨을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금방 다들 잘 하십니다. 그럼 물속에서 딱 눈이 마주치면 되게 숨이 막 가빠오다가도 마음이 좀 평안해질 정도로 되게 그런 믿음을, 신뢰를 주시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수업에는 호흡법 다음으로 수영장 내에서 진행되는 트레이닝도 빼놓을 수 없다. 트레이닝과 해양 실습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프리 이멀전. 프리 이멀전은 줄을 잡고 내려가는 자유 하강법으로 2인이 1조가 되어 서로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인도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며 강의하는 노명호. 호호호 크게 하시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물을 택한 노명호.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다. 우연히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 다이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정작 그때는 바로 시작하지 못했다. 바닷속에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3년 뒤. 군 제대 후 복학하면서 다이빙을 하는 친구와 자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이빙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는 다이빙 동아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 한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때였다.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 감사합니다. 아, 뭐 다 거기. 아니 저 그럼 반만 이렇게 안 해요. 레벨로. 부끄럽네요. 교육 과정을 마치면 강사 라이센스 자격증을 받는다. 노력한 대가로 받은 자격증인 만큼 뿌듯할 터. 이집트에서만 두 달 동안 바다에만 있었어요. 이거 따려고. 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뭔가 증거가 남는 것 같아서 인정받았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물속으로 들어간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호흡. 프리다이빙은 오랜 시간 잠수를 하면서 호흡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호흡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그의 발에 신겨있는 핀은 추진력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1세대 프리다이버 노명호. 그는 우리의 힘으로 프리다이빙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스스로 목적을 갖고 내가 여기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대회 참석하는 일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대회를 참석하고 있는 거고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떠난 그. 프리다이빙을 배운 후 내친김에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강의를 시작했다. 현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다이빙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와 함께 호흡해줄 프리다이빙 파트너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으리라 다짐한다.